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3월 27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물건은 약간 좀 규모가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에 있는 꽤나 아주 규모가 있는 그런 주유소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드릴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에 2252호가 되겠고요. 4월 5일 평택 지원에서 경매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나 어떻게 될지는 좀 살펴봐야만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한 소재지는요.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능리 580번지 외한 3필지 정도 됩니다. 총 4필지 정도 되죠? 네, 토지 면적은 4167.24평입니다. 4000평 넘죠? 13776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건물 면적은 761.8평입니다. 2518.35제곱미터가 건물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 가격은 85억 2,878만 1,360원이 감정 가격이고요. 현재 이 물건은 두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은 감정 가격의 49%인 41억 7,910만 3,000원이 현재 최저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협의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근저당권자인 수협에서 이미 경매 신청을 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016년 3월 18일이 되겠죠. 수협에서의 청구 금액은 약 47억 6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점유자는 뭐 누군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곳에 권리 신고한 것을 보면은 세입자로 보여지는데 1억 정도는 낙찰자가 인수할 수도 있겠다. 인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제가 권리 관계가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똑부러지게 1억은 무조건 인수한다,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응찰하신 분 입장에서는 1억 정도는 인수할 수도 있구나 라고 딱 계산하고 응찰하셔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할 법적 권리는 없는 것이 아니라 없을 수도 있고요. 1억 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접도구역에 딱 접혀져 있습니다. 그죠? 대로변에 있는 그런 곳이다. 네, 이곳에 토지 용기획을 살펴보면요. 지목은 주유소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지구구역을 살펴보면 가축사육제한구역, 접도구역, 자연보존권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도 꽤 높습니다. 227만 7,800원 제곱미터당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꽤 높습니다. 네, 특별 조건을 살펴보면요. 일괄 매각이 되겠고요. 제시의 건물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기계기구 목록에 있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기계기구 중에서 소재가 불명인 뭐 10점 정도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주유기 6대는 매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유기는 그 주유소의 소유권이 되게 없고 다른 곳에 있죠. 그래서 주유기는 되게 이제 매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낙찰받는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겠죠. 네.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곳이 이제 일죽 IC가 되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죠? 그리고 여기에 38번 국도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요. 이곳이 이제 경부고속도로까지 연결되죠. 이거 안성 시내가 되겠습니다. 일죽 IC에서 안성 쪽으로 좀 가다 보면 그 38번 국도 대로변에 있는 아주 큰 주유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여기 이제 죽산이 되겠죠. 그리고 38번 국도변에 있는 이 주유소 충전소 뒤에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큰 그런 주유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로드뷰를 통해서.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주유소가 되겠죠. 네, 주유소 내부로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안쪽으로는 이제 충전소가 되겠죠. 이런데 세차 시설도 되어 있고요. 시설도 아주 현대식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건물들도 있고요. 저 안쪽으로는 뭐또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역시 커서 그런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이곳은 이제 그 가스 공급 시설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초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가스 공급 시설 또 주유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방금 전 로드뷰에서 봤던 모습이죠? 네. 열심히 빨리 보면서 보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하는 당시에는 아마 여기 폐쇄했었나 보네요.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있었고요. 네, 이런 시설들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세차 시설이죠? 세차 시설이 되어 있고요. 네. 이 세차 시설은 그 버스 세차 시설로 보여지죠? 굉장히 크죠? 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기 이곳에 이제 기숙사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기숙사도 있습니다. 네, 이런 세차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에 있는 뭐 토지에 있고요. 이런 시설들도 있습니다. 토지도 워낙 크고요. 이런 건물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것은 이제 가스 공급 시설이겠죠? 가스 공급 시설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은 이제 주유 시설이 되겠죠. 주유 시설의 천장도 굉장히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죠? 스페이스 프레임이라는 것으로 이제 설비를 했네요. 네, 이런 부분들을 있습니다. 이런 식당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부동산이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아주 많은 부동산이 되어 있고요. 규모도 큽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도 꽤 크죠. 뭐 80억대, 40억대 현재 절반 가격이라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떨어져 있으니까요. 혹시 이런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좋은 기회 잘 잡으셔서 응찰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안성에 있는 주유소를 좀 금액 나가는 주유소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또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